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패닉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발 쇼크로 올해 최대 폭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2%대 초중반의 하락세를 보이고 마감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 주말에 장이 열리지 않았던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역시 결국은 실적이 답이고요. 물론 오늘 아침 시작 가격들이 조금 빠져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적에 근간한 뭐 종목은 역시나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아서 실적이 최근에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혜성 D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난 6월 정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뭐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까지 왔습니다만 최근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업사이드가 다시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2022년에도 반도체 부족이 상반기까지는 타이트한 수급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혜성 DS의 기판의 그 엔드 프로덕트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PC와 서버, 노트북, 인공지능 스피커 등 모바일 디바이스가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반도체 관련해서 내연기관차 대비 2.5배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판의 구조적인 성장 시기가 진입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 혜성 DS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판 업체들의 증설 발표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단순 재고 부족을 채우기 위한 증설이 아닌 구조적 성장에 따른 증설로 가격 하락 우려가 불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서버 CPU의 기술도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판 업체들의 증설 발표와 추가적인 PC의 그 서버의 기판이 많이 쓰이는 후공정 기술을 도입하면서 구조적 성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혜성 DS도 설비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500억 원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요. 설비 오도에 한 3~4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증설 작업은 2022년 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설 효과가 매출액 약 1,500억 원 정도에서 2,000억 정도 증가가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매출 증가 효과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2023년에 추가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나 PC, 서버의 구조 변화 그리고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인해서 1년 뒤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까지 타이트한 반도체 수급과 증설 효과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7,700억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소규모 라인 증설 때문에 수요 호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용 리드 프레임 매출도 뭐 올해같이 상당히 좀 많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품 가격 상승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 부담을 상쇄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매출이나 이익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판 수요 증가에 의해서 제품 가격의 증가 중에 있다는 점은 결국 영업이익률 회전도 없다는 점이고요.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의 볼륨 성장이 주가의 구조적인 성장기로 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 호황의 초입기이기 때문에 PER이 상당히 낮은 국면입니다. 현재까지 해서 타겟 PER을 보더라도 7만 원 이상 정도까지가 나오지만 거기에서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목표가는 6만 3천 원, 손절가는 4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공급 부족에 수혜가 예상되는 혜성 DS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공포 그 자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나마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수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경을 완전히 폐쇄한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난 주말 본다면 3% 이상 하락했다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끝났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미국 선물을 보자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0.7%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도 0.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몰캡 2000, 러셀 2000 지수도 선물 지수가 1.12%까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빅스도 마이너스 8.8% 정도까지 공포지수가 빠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강한 반등세를 아침에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아침 시초가 부분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다소 현금화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데이터가 아직은 적고 어느 정도 치사율일지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빠른 전파력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조금 관건인데 다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 약 2주 정도의 설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대량 어떤 백신 관련해서도 한 뭐 2, 3개월 정도 내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일단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빠르게 확립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겠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존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여러 가지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인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만약에 준다면 시장은 다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존에 2,900 정도 포인트를 코스피 기준 두 번 정도 지지를 했는데요. 이 지수가 지지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깨진다면 극단적인 락바텀은 PER 한 배 정도가 되는 2,810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2,900선이 지지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보수적인 투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